일산입니다. 일산. 일산. 고향. 네네. 자, 소속이 어디냐고 제가 잠깐 송동호님께 여쭤는데 일산 고향이라고 지난번에 고향이. 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 아니라 고향이라고. 그 강아지 체육관이라 그 말씀하시고 엄마를 얼마나 제가 그러는지. 지난 방송 보시면 송동호 선수 소속이 어딘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주 멋진 말을 했거든요. 네, 오늘은 두 선수 다 좀 스타일이 약간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네, 네. 네, 다르다면 이제 연령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왼손과 오른손이라는 거. 네, 이런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쪽만 좀 다를 뿐이지 네. 스타일은 두 선수 다 강한 드라이브에 이은 뭐 발리 드롭이나 드롭샷에 결정샷을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더 정확한 드라이브와 정확한 그 결정샷을 짓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여져요. 아, 자, 두 선수도 지금 저희가 처음 중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선수 경기도 네, 네. 처음이죠. 코리아 스포츠방 TV에서 처음 중계해주는 전개해드리는 방송이니까 두 선수 또 이상진 선수도 또 탑 중에 탑인 선수고 네, 네. 네, 지난번 선수. 출전했을 때 마스터즈 출전했을 때 네, 제가 네. 우리나라 동호인 마스터급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네, 테크니션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경기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아 그날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은 또 어떤 네 4강까지 온 만큼 오늘은 네, 기대를 네. 살짝 해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 네. 게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자, 지금 많이들 들어오시고 계신데 구독과 좋아요 우리 함께 부탁드릴게요. 자, 아, 공고계정님이 강아지 기억난다고. 강아지 귀엽죠. 자, 두 선수 다 네. 파이팅해서 우리 보고 계시는 저 애독자분들께도 즐거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자, 사고 없이 파이팅입니다. 네, 이상진 선수가 먼저 서브로 시작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송동호 선수 심판한테 9점 경기냐 11점 경기냐를 물어보고 네.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준비가 철저한 선수예요. 아, 네. 네. 11점 3세트. 와. 경기 시작하면서 몇 점 경기인지를 물어보고 시작하시는군요. 네. 굉장히 준비가 철저한 선수입니다. 아, 초반에는 이상진 선수 드라이브 굉장히 강력하네요. 네, 오히려 예, 송동호 선수가 좀 부드럽게 와. 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였어요. 자, 첫 번째 공에 이어서 두 번째 공도 들어 보스트 공격을 시도해 봤는데 자, 다운이 됐어요, 이번에는. 네, 글라스 코트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펄트죠. 네. 서비스 라인에 맞았어요. 아직 경기 초반이라 네네. 두 선수 다 너무 좀 부드럽게 경기를 하는 듯 보이네요. 자, 어떤 스타일을 가진 선수인지 서로 아직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두 선수가 개인적으로 쳐본 적이 없나요? 네네, 개인적으로 처음 아마 아. 이번에 시합에서 처음 붙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1세트는 서로 탐색하는 또 그런 네네.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뭐 두 선수 다 경기를 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두 네네. 선수 다. 아, 자. 네. 라인 아웃을 선언하네요. 자, 폴트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강한 드라이브에 이은 결정샷. 네. 발리 드롭, 드롭샷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초반에는 이상진 선수가 더 강한 드라이브로 몰아붙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근데 우리 그때 송동호 선수 그때 김천에서 박문수 선수랑 게임 붙었을 때도 네네. 1세트는 거의 그냥 탐색하듯이 그때 점수를 거의 내지 못하고 네. 1세트는 그냥 좋지만 2, 3세트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면서 그날 우승을 하지 않았나요? 네네, 맞아요. 송동호 선수 스타일이 좀 몸을 천천히 풀어가면서 텐션을 올리는 그런 네네. 스타일이고요. 반면 이상진 선수는 전문 패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초반부터 강력한 드라이브와 샷을 네. 유감없이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상진 선수 저런 스타일이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 네. 초반에 너무 많은 샷을 보여주면
뒤쪽에 가서 변화를 주기가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송동훈 선수가 약간 좀 전술적으로 그렇죠. 가지고 있는 노련하지 않나. 않으니까. 네, 네. 그런 걸로 보여져요. 근데 잠깐 제가 걱정되는 건 송동훈 선수가 유리코트의 적응을 네. 지금 어떻게 해나갈지 아까도 지금 서브를 계속 이렇게 백핸드 서브에서 공이 붙어서 오는데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여서 네네. 자, 이제 유리코트를 많이 서브 치지 않은 선수들은 유리코트에서 공을 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나 뭐 처음이나 처음 하는 일이나 네. 다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처음은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송동훈 선수 뭐 구력도 있고 예, 경력도 네, 뭐 경력도 좋기 노력, 때문에 예, 아마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상진 선수의 저런 날카로운 샷 네. 또 체력 이런 것들을 송동 선수가 얼만큼 노련하게 커버할 네. 수 있느냐 예, 이게 그 승리의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진 선수는 뭐 체력뿐 아니라 기술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 자. 사실은 지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진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최고의 심판진 위원들이 지금 심판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에 맞춰서 선수들도 기량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전술을 세운 그런 넷을 요구한다던가 네. 예, 그런 것들은 심판들이 잘 안 잡아줍니다. 아. 예, 끝까지 경기를 네. 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보여줘야 네. 심판들이 넷을 주기 때문에 선수들은 웬만한 상황은 다 경기를 진행해야 될 거라고 네, 보여져요. 네. 아, 예전과는 진짜 많이 양상이 달라졌죠. 드롭 좋아요. 네네,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스쿼시 경기는 코트 안을 두 선수가 공유하는 게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기의 지역이 없기 때문에 충돌도 많고 경기가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기가 너무 좀 루즈해지고 예, 지루해질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룰은 한층 강화돼서 웬만한 공은 다 쳐야 되고 선수들의 네. 경기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네. 그게 넷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경기에 나와서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네네. 예, 웬만한 공은 좀 치려고 노력하는 걸로. 예, 상대한테 부상을 네.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또 제 얘기 듣고 야, 웬만한 건 다 치래 그러고서 막 선수들 있는데 치고 막 스윙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맞습니다. 예, 위험한 상황은 잡아주시고, 당연히 예, 넷을 네. 요구해야 되겠지만 네네. 예, 볼을 치러 진행한다던가 뭐 네.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에 같은 경우는 경기를 계속 진행하셔야 돼요. 지금도 맞습니다. 송동훈 선수 피해서 잘 들어갔죠. 지금 송동훈 선수 다시 후반에 네, 드롭샷 있어요. 네, 들어갔는데 피해서 네. 들어가서 치는 거 보세요. 노련해요. 와. 예. 예전에는 지금 들어가는 진로 상황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있으면 렛을 잡아서 다시 한번 가져간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또 가지고 가겠었는데 지금은 바로 또 피해서라도 들어가서 정확하게 자기가 공을 치는 상황들을 많이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진 선수도 그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아. 충돌이 있을 거다. 네. 근데 송동훈 선수 피해갖고 살짝 들어와서 네. 치니까 이상진 선수 준비를 못했어요. 노련한 거죠, 송동훈 네네. 선수. 네. 아, 지금 길이 좋았는데요. 지금 생각이 많았어요. 아. 네, 아쉬워하는데 네.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실수는 어려운 상황보다 저렇게 너무 좋은 상황에 실수가 사실은 많이 나와요. 생각도 네네.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럴 때 좀 더 생각을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자, 지금 두 선수 와, 좋았죠. 방향을 예. 바꿔서 반대쪽 포핸드로 라켓 페이스가 열려 있다가 예 크로스로 가다가 다시 포 쪽으로 다시 오니까 네네. 예, 송동훈 선수 속았어요. 자, 지금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31명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같이 해주셔서요. 자, 이거 다음에 또 남자 결승전이 있고 그리고 또 단체전이 예선전을 합니다. 유리코트에서 많이들 응원해 주세요. 네, 지금 상황은 이제 이상진 선수가 스윙을 하는데 송동훈 선수에 맞았다. 그래서 심판이 스트로크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송동훈 선수는 지금 이상진 선수의 백스윙이 너무 크지 않냐. 아, 이제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적절한 스윙이라는 건 선수 스트라이커 볼을 치는 선수의 어깨와 어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스윙인데 네. 이제 이상진 선수의 백스윙이 좀 많이 넘어온다. 이건 이제 송동훈 선수가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스트로크 상황인가요? 네네. 네네. 1세트는 11대 6으로 네. 이상진 선수가 1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네. 자, 2세트에는 또 우리 송동훈 선수가 자, 1세트랑 또 다른 어떤 양상을 보여주게 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첫 번째 게임도 뭐 두 선수 다 좋은 경기 했어요. 첫 번째 경기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했고 네. 이제 다만 경기 결과는 이상진 선수가 가져갔지만 조금 더 날카롭고 섬세했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동훈 선수보다 네. 송동훈 선수 이제 세컨 게임 들어오면서 유리 코트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거고 네. 아마 조금 더 노련한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2세트에 들어왔을 때 또 남자 4강 점수 맞추기 세트 맞추기 한번 할게요. 자, 여기 잠깐만 화면 좀 돌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거 오늘 구경모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차량용 반향제 스폰해 주셨고 가방도 스폰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보온을 하긴 했네요, 곰탕으로. 자, 남자. 아니, 제가 한 거를 왜 자꾸 생색을 내시죠? 아, 이상하시네요. 저 지금 잠깐 웃겠습니다. 아니,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거지. 쌤,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언성을 높여서 네, 시청하시는 분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아니 두 번째 세트에서는 자, 방향제 제가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용 방향제 굉장히 향기 좋거든요. 자, 점수 제가 지금 요일당 시작해서 4점까지만 받겠습니다. 세트 스코어랑 같이 맞춰주세요. 아, 조세호님 내노라 아니고 내노라. 아, 죄송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얼굴을 보시면 제 구강 구조가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예, 발음 교정 학원도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지 금리가 싸다고 말씀하셨죠? 학원 다니실까 하신 것만. 자. 아, 이상진 선수 뒤에서 지금 포핸드 크로스 드롭 너무 좋았어요. 멋있습니다. 굉장히 자, 좋은 샷을 보여주네요. 경희님 티셔츠 네 감사드리고요. 소원이 안녕. 자, 자, 다들 응원해 주시고 계신데요. 자, 정수진님 송송 화이팅. 자, 세트 스코어랑 네, 디퓨저입니다. 지플레이님이 보내주신 자, 한 점 남았어요.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4점까지만 점수 받을 거예요. 지금 송동훈 선수 뒤지고 있는데 네. 세컨 게임에서 조금 더 경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상진 선수의 날카로운 샷 몇 개 정도는 받아줘야 돼요. 네네. 이게 날카로운 샷을 구사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네. 한번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비를 몇 번 해줘야 네. 그 결정샷을 칠 때 부담감을 느껴서 실수가 나온다던가 더 날카로워지지 않지 저거 계속 용인하면 네네. 나중에는 정말 이상진 선수 샷 맞기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경기 초반일 때 송동훈 선수, 이상진 선수의 날카로운 샷 네. 좀 수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네네. 최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받아야죠. 자, 4점 올라갔네요. 자,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스톱. 자, 여기 중에서 지금 세트 스코어와 점수. 송동호 씨는 3점. 자.
4대4. 아, 높아요. 아우, 네. 가운데로 몰렸는데 다행히 또 송동호 선수 잘 받아냈는데요. 송동호 선수 지금 트리클 보스트 잘못 쳐서 네네, 예, 위험했어요. 네. 공이 뜨고 가기 이상진 선수가 읽었어요. 네네. 네. 예, 이제 그 자신이 조금 없다 보니까 팔로우를 올렸어요. 제가 아, 전에도 아, 말씀드렸지만 이 트리클이라는 뜻이 흐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 볼이 앞벽 좁은 공간에서 흘러나가듯이 쳤어야 되는데 그 팔로우가 약간 올라가면서 공이 높았어요. 아, 위험했습니다. 네네. 네, 아, 최영민님 네. 중국 상해 SSC 라고 말, 네, 중국 상해에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대회 개최 축하 축하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세계로 뻗어간 네, 코리아 스쿼시 TV네요. 네. 아.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셔야지 저희가 또 다음 방송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이상진 선수 아, 샷 좋아요. 아, 네. 날카롭네요. 길이도 정확하고. 네. 네. 아, 임팩트만 시키면서 부드럽게 끊어치는 공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송동훈 선수 좀 지금 쳐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지금. 아. 아, 이번 판정 기대되는데요. 아, 렛이 나옵니다. 네. 자, 선수들 게임을 하다 보면 몸싸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스쿼시 경기는 본인의 코트가 없어요. 들어가면 9.75m, 세로 9.75m, 가로 6.4m의 코트를 두 선수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세요? 네? 유식해 보이세요. 뭐가 멋있다는 거죠? 아, 이 정도 기본 아닙니까? 네, 코트를 두 선수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몸싸움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네. 두 선수들이 얼만큼 슬기롭게 또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느냐, 이것도 경기력입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 잘 끊었어요. 아, 아 찬스였는데 송동훈 선수 아쉽네요. 발리드롭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네. 지난주에 우승할 때 저 샷 진짜 잘 들어갔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딱딱 들어갔는데 오늘은 네. 아무래도 사실 오늘은 지금 이상진 선수의 지금 아이고. 저 날카로운 샷 받느냐고 송동훈 선수 고생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샷감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아 이번에 노래시네요. 심판 늦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송동훈 선수가 넘어지면서 지금 바닥에 예. 코트 바닥에 땀이 많이 떨어져서 미끄러워서 예, 코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트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쿼시는 또 격렬하게 뛰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땀이 한 방울 떨어져서 미끄러지게 되면 선수들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송동훈 선수가 넘어지면서 네네. 예, 바닥이 젖었어요. 네. 날로 안 먹고 있습니다. 2세트는 또 누가 맞추셔서 디퓨저 가져가실지 아, 요번 요 휴식이 두 선수의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송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네. 이상진 선수 계속 네. 공격을 몰아붙였기 때문에 풀어가는 것도 또 필요한 상황이고 과연 이 분위기를 이 리듬을 한번 끊고 가는 걸 잘 활용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크로스 달리기. 이상민 선수 지금 프레스 좋아요. 네. 송동훈 선수 지금 거의 앞뒤로 계속 움직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네. 이번에는 송동훈 선수 드롭샷 날카롭게 들어갔네요. 네. 9.75, 6.4 감사하대요 조세호님이. 네, 가로 세로 9.75, 6.4. 프론트 원라인의 높이는 4.57이죠. 오, 유식해 보인다. 어, 잘 받았어요. 와. 이상진 선수. 네. 네. 아, 날카로운 보스트였는데, 예, 송동 선수 잘 받았어요. 네. 아, 넬리 길어집니다. 저력이 있는 선수 두 명이네요. 잘 네. 치고 잘 받고. 맞습니다. 네. 와. 저는 지금 이 결승전이라고 착각했어요. 어, 두 선수 너무 잘 쳐서 예, 결승전 같아 보였습니다. 아, 드롭샷. 우와. 아. 아, 매치 포인트가 되나요? 네. 아, 자신감이 넘쳐요. 뒤에서도 자신있게 이상진 선수 드롭샷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찬스 왔어요. 네. 아. 이상진 선수가 네, 찬스를 놓치질 않네요. 네.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남자 4강 한조는 서동삼, 정규용 선수가 다른 코트에서 지금 결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수고했어.